오셨지? 파리자드 공주님! 하마줌마! 안녕하세요. 살롱! 인사보다 난 지금 공주님 찾는 게 중요해. 파리자드 공주님! 아 참, 공주님은 어젯밤에 동굴로 떠났어요. 뭐? 떠나? 동굴로? 아 왜 그걸 지금 얘기해? 왜? 아이고, 난 몰라. 파리자드 공주님! 괜히 나한테 화내고. 지금 혼자길 때가 아니야. 공주님이 무사하도록 기도라도 해야지. 울지도 못하고. 원래 나오느라 말도 가져오지 못했네. 앞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. 창문이 열렸나. 왜 이리 추워. 여기 어디야? 우리 지금 동굴로 가고 있는 중이야. 뭐라고요? 아니 내가 왜 동굴에 가요? 네가 동굴로 가는 길을 알 것 같아서. 몰라요. 나 동굴로 돌아갈래요. 다시는 동굴에 가고 싶지 않아요. 다시는? 거봐, 넌 동굴에 대해 알잖아. 아유 몰라요. 나 돌아갈래. 가만있어. 뱀이 뭐 무섭다고 그래? 나는 무서우니까 갈래요. 잠깐! 생명의 은인을 혼자 두고 가겠다고?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? 아휴... 좋아요. 호수까지만 데려다 드릴게요. 좋아. 어서 가자! 이쪽으로 가면 지름길이 있어요. 어? 보세요. 그래? 그래. 공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? 공주마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? 깜빡 잠든 사이에 그만. 죄송합니다. 파리자드마저 안 돌아오면... 마마! 정신 차리 없어서... 아이고. 바로 내가 원하던 것! 임금님이 꼴간다! 시려지는 것! 아버님과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시겠지? 그러니까 동굴로 돌아가자니까요. 물론 돌아갈 거야. 오빠들과 함께. 꼭! 어쨌든 몰라요. 난 호수 건너편까지만 같이 갈 거니까. 정말이에요. 딱 거기까지만. 알았어. 그 다음부턴 나 혼자 동굴에 갈게. 고객님, 아유, 알았다니까. 왜 보채? 내가 누구? 바위성까지 데려다 줄게요. 그럼 바위산으로 출발! 이 궁궐이 내 것이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. 아니, 이 판국에 지금 뭐가 신났다고 춤을 춰요? 춤이라니요? 마법의 주문 동작입니다. 아씨, 마지르, 타라지. 아, 타라지고 토라지고. 자, 수다쟁이 새, 어딨어요?